월소 일본국의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이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일본의 운하계에 관한 신문화와 운하기를 먹었던 체험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본토선의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는 올여름은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으며 도쿄는 여전히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삼복도에 보양식으로 먹는 단고기가 유명하지요.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더운 여름에는 보양식으로 우나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운하계에 관한 신문화와 운하기를 먹었던 체험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운하기는 북조선 말로 뱀장어라고 부르는 물고기입니다. 청사 여러분, 일본에서는 더운 여름에 운하기를 먹는 날이 있을 정도로 운하기는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전통적인 음식입니다. 운하기를 일본인들이 먹기 시작한 것